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9월에 잊지 말아야 할 이슈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월 중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일정입니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협력 대표단을 꾸려서 방문을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이렇게 기업인들과 대거 방문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중순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당시 돼서는 또 MOU 체결 같은 이슈도 나올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지켜보다가 관심 종목들 선취매하는 전략도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핫테마 시간에는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 살펴봐 주신다고 하네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또 금방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9월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이번 주는 아시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기가 어려워요. 감으로 하는 매매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몇 번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익보다는 손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가고시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9월 6일자 브리프 내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우리 해외 증시 상황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당연히 생기면서 긴축의 장기화 부담이 커지겠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성장에 대한 실망, 즉 중국과 유럽의 경기 우려가 실망감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고전할 것이다, 증시가 조금은 고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점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여러분,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흘간 무려 9천억 원 넘는 어떤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정 구간을 보였던 2차전지와 그리고 삼성과의 협업으로 기대감이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한번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요,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우리 환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환율의 흐름을 살피면서 비중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나섰다. 얼마요? 180조라고 하는 사업에 참여가 이루어진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갑자기 또 꿈틀거렸던 초전도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뉴스는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나서 따라 들어가면 늦어요. 늦습니다. 아시겠죠? 왜? 미리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올리면서 뉴스가 요 타이밍에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늦어요. 그런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단타 매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스윙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 가갖고 자리 쫙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미리 진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요,
우림 PTS하고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히든 종목하고 얘네들하고요.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아, 요거를 히든으로 가져갈까? 아니야. 아, 요거를 히든으로 가져갈까? 아니야. 어제 저녁 막 9시, 10시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왜 그 자리를 자꾸 공략을 하는지, 저 빠박이 매니저, 저 차트 매니저는 왜 자꾸 저 자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저렇게 내지? 그러한 것들을 자꾸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우림 PT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어렵게 그냥 이 추세 라인까지 그냥 다 그어왔어요. 네, 추세 라인 그어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뭐예요? 고점과, 그렇죠,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또 그어보고, 또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던 자리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니까 이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져요. 또 단기적인 추세를 또 한 번 이렇게 그었더니 이상하게도 추세 라인에서 자꾸 얘네들이 저항을 맞고 지지를 대고 저항을 맞고 지지를 맞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누누이 공부하고 있죠? 이, 거, 추, 매. 맞죠? 자, 이평선과 거래량, 추세선과 매직기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 딱 가지고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 집에 계시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우림 PTS를 켜가지고 거래량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 훨씬 더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네. 자, 이번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의미 있는 라인들, 의미 있는 라인들을 딱 이어줬더니 요 라인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못 들어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지선도 한번 그어봤더니 요 라인대만 오면은 애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나. 네. 더 빠지면 안 돼, 더 빠지면 안 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어떤 부분을 보고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점 관리를 하는 종목들을 유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갑자기 어머 이거 빠지나 보다. 에이, 나 다른 거 들어갈래. 하고 나서 시장가로 던집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호가가 확 밀리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여기에서 투매가 생겨요. 왜? 어머, 야, 갑자기 큰 물량 나왔어. 어떡해? 나도 던질래. 집단지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으로 얘네들이 잡고 있구나. 왜? 쥐들도 평단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윗꼬리들을 내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힌트. 윗꼬리. 그죠? 윗꼬리.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경창산업, SG, 뭐 윙이푸드 다 급등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윗꼬리들이 달려 있었다. 윗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자리 나왔죠. 그런데 이 자리 못 잡았어도 괜찮아요. 네. 왜? 다시금 그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라인대에서 지금 저항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매매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종목이 바로 우림 PTS였고요. 자, 이번에 현대건설. 아우, 얘도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미리 다 그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체크하셔야 되겠죠. 현재 이평선의 자리, 그리고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 추세선 그어왔죠. 자, 매직 기간까지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얘네들 어디에서 털고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상업화가 되고 있는 180조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 섹터로 엮여버리거나 실질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 뭘까요? 요거. 여러분,
왜 굳이 갭으로 띄워서 윗꼬리를 주고 장대 음봉으로 쭉 내려놨을까요? 테스트예요. 물량 테스트.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앞전에 들어가 있던 물량을 소화를 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동반이 된 거예요. 예, 아, 주세요,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여기 들어가 계셨었어요. 아이고, 여기 들어가 계셨었어요. 아이고, 제가 차비 드릴게요.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차비 드릴게요. 예. 차비 줘면서 물량 받아놓고 모은 물량으로 눌러놓은 거죠.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바로 요게 물량을 테스트한 캔들이다라고 해서 기준 캔들로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 라인, 요 라인. 중요한 라인에다 이평을 딱 그어놨기 때문에 어머어머어머 요 라인만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네. 지금 현재 구간이 요 섹터죠. 요 섹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5일선. 5일선 살아있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기억나시죠? 5일선이 고개를 드는 자리에다가 대기 매수. 그죠? 응. 얼마든지 요 구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미리미리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려요. 귀에 못이 박혀라.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려면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즉 이거 추매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저기 가셔가지고 회비 내가시면서 종목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방송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 또 이게 메이크업 이렇게 막 해주시거든요. 네, 저는 얼마나 좋아요. 머리 만질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냐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했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하면은 무조건 뭐 손실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아, 아니에요. 뭐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사시더라도 또는 여성분들 화장품 하나 구입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나는 A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친구가 어머 아니야. 야, 니 톤에는 B 제품이 더 맞는 것 같아. 아유 그 차보다 이 차가 너한테는 더 잘 어울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차와 화장품을 샀어요. 근데 집에 가서 타보고 화장 딱 해보니까 내 톤에 안 맞아.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차예요. 어떻게 해요? 후회하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종목만으로는요. 여러분의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하는 건데 국가고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올 매매예요. 직관적인 매매 기법의 세 가지 선이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오프라인 강의 했을 때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매매 기법 몇 개 알려드렸어요. 네, 그때 오셨던 분들 세 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어때요? 수익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찾아내는 방법 뭐예요? 오늘 장 끝나고 딱 본 다음에 골라놓고 내일 딱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였어요. 내올 매매 당연히 다 알려드렸고요. 그죠? 그것 외에도 5일선 대기 매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렸다면 이번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요 세 가지만 알아놓으시면은요. 요 매매, 내올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평생 매매하는데 어려움 없다. 아시겠죠? 네. 필살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예, 지방에 막 제가 지방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관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3, 4시간을 풀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 또는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휴대폰 준비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래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독방 안내 지금 많이들 기다리셨나 봅니다. 안내를 도와드리기도 전에 전문가님 나오자마자 또 입장하는 분들이 벌써 계시네요. 본격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이 네모난 부분이 QR코드니까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촬영하듯이 화면을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카메라에 잘 인식이 되면은 바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는 노란 톡방으로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이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7788 잘 입력하시면 성공적으로 유입이 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도 해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전송해 드리는데요. 샵 3772를 문자 번호로 입력을 하시고 보내실 때 내용에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이 세 글자 반드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필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강의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추석 끝나고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톡방에 또 한 분이 황금선님께서 동영상 강의는 안 하시나요? 라면서 배울 점이 많은데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전문가님 따로 온라인 강의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께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주 굿 퀘스천,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금요, 여러분. 사실 그 노란 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죠?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보셨어요? 어제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매니저님,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맨 뒤에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아니, 뭐 죄 지었습니까, 죄송하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죠.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그 두 종목 영상 찍어가지고 저녁에 9시 정도에 올려드렸죠. 네, 그거 보셨잖아요. 오프라인뿐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네이버 카페를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게시판별로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다 질문도 하시고 종목 상담도 하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 교육 내용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해가지고 지금 카페 게시판을 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드릴 거예요. 무료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다 공부하세요. 대신에 퍼가지는 마세요. 그 내용들 퍼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상이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올라가니까요. 빠르게 오픈방,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릴 거예요. 주소요. 그러면은 카페 딱 가입하셔가지고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단을,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단기적인 성향이 있고 장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갔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죠? 올리패스, 뷰노, 그리고 미래나노텍, 대주전자재료, 세방전지 지금 몇 프로인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요. 대단해서 종목을 뽑아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뭐예요. 회원들한테 이렇게 종목 주고 막 이거 안 해요, 이제.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배우시라는 거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어제 진입한 종목 뭐였어요?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좀 써주세요. 어제 뭐 들어갔습니까? 노란톡방에서. 금양 들어갔죠? 금양 오늘 몇 프로 상승 나왔어요? 바로 7% 상승 나왔죠? 그죠? 그래갖고 오늘 수익 내셨다고 인증 올려주셨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7%만 먹고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을 해놓으시면요.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나는 뭐 자산이 좀 많은데 처음서부터 막 5천만 원 1억 안 돼요. 한 주씩 연습하는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 연습해놓고 나서 나의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에 비등하게 이 매매 그 어떤 시드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어요.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제 동영상 자료를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학습이 병행이 안 되면요,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종목을 믿고 기다리는 거. 올리패스 보세요. 오늘 슈팅 또 나왔죠? 예. 네. 뷰노 마찬가지고요. 그죠? 세방전지. 예. 네. 30% 이상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동네 구멍가게 가셔가지고 1,000원 내고서 잔돈,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내울매매예요. 아시겠죠? 해서 의지만 가지고 오셔라. 수강료 손절하고 망절하고 상패 먹고 제가 다 해봤습니다. 미리 시장에다가 수강료 다 납부했어요. 다 배워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공부가 필요하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의지 있으신 분들,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걸린다. 다시 한번 분할 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성 첨단 소재 아깝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째려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3기 EV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 무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자, 여러분, 요거요. 곧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네, 뭐예요? 분할로 잡아내는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 스캘핑 치는 거, 스캘핑을 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대기를 딱 걸어 놓고 계셔라. 그러면 이렇게 대기를 딱 걸잖아요. 체결이 돼요. 체결되고 밑에 체결이 안 된 것들은 그냥 놔두세요. 아니, 요것만 체결되고 올라가면 땡큐죠. 어쨌든 간 수익 내는 거 아닙니까? 한 줄을 사더라도. 그죠? 그런 다음에 매수 체결이 되면 바로 매도 설정 하시는 거예요. 요게 단타예요. 그런데 내가 단타를 딱 보면서 내가 5%에 내가 수익을 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단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놈은 걸립니다. 걸어 놓으면요. 하나는 걸려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대기 매수가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사실요, 이평선보다 거래량, 아시겠죠?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거래량이 생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캔들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지표가 생기고 나중에 이평선이 생겨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승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뭐다? 바로 유통 주식수다. 유통수. 유통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총 주식수에서 대주주들의 물량을 빼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을 알고 있으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째려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누군가가 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그 물량이 나왔나? 이거를 찾아가는 게 세력들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세력들은요, 여러분, 계좌를요 정말 많이 써요. 팀들이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올릴 때 쓰는 계좌인지 내릴 때 쓰는 계좌인지 몰라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세력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라고. 야, 쟤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실제입니다, 실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딱 찾았어요. 그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수를. 유통수를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러분들 그 기본 차트 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딱 깡 누르시면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자, 그거 탭 클릭. 그거 탭 클릭. 그러면 표시할 지표 선택에 유통주식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클릭해갖고 요 화살표 딱깡 누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섯 살배기 애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누르면은 얘가요. 여기로 싹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면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유통수가 표시가 된다. 브라보. 네, 브라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총주식수 보고 매매할 때 우리는 유통주식수를 딱 보고서 야, 뭐야? 수상한데?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여러분 고급반에 계시는 우리 고수분들이요. 아이고 고급반에 계시는 고수분들 최근에 뭐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단타 공부하고 있어요. 단타. 그죠? 단타. 어떻게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몇 시 정도에 이러한 종목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들도요.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단타예요. 예, 네, 이분들 가장 마지막에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요. 이제 거래량도 체크했고 분할 매수도 알겠고 다 알았어. 오케이, 매수했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급자일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5%, 7%, 10%에 매도하세요. 중급자가 됐을 때 그 목표가를 딱 설정을 해갖고 목표가 위아래 3호가에 다다닥 거는 거예요. 그런데 5%, 7%, 10%만 매도해서 수익 챙겨도요. 아, 작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딱 여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스탑로스 창이 열려요. 내가 원하는 종목 딱 이렇게 클릭하고 이 종목의 이익 실현 몇 프로 내가 5%, 7%, 10% 해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매도 가능한 수량 해갖고 조건 추가 딱 누르잖아요. 90일 동안 뭐라고 써 있어요? 90일 동안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가가 그 목표 주가에 딱 도달을 하면 매도가 돼요. 자동으로. 꺼놔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세요. 이번 추석 때 고향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휴대폰 자료까지 제가 가져왔어요. 휴대폰 딱 여시면은요. 주문 탭을 딱 누르세요. 주문 탭 누르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자동 감시 주문을 딱 누르면 여기에서 내가 딱딱딱딱 여러분들 보고 또 따라 사실까 봐 종목명 가렸어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내가 딱 이렇게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매도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총 몇 건 자동 감시 중.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보면서 매도를 하겠다고. 아니 세력들도 여러분 위에다가 걸어놔요. 엑스레이 창으로 보세요. 그 창이 있죠 여러분 엑스레이 창. 그걸로 보시면은요. 세력 물량대들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니네들 여기다 지금 걸어놓고 있구나. 따라 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 어우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아유 좀 알려줘요. 예, 네,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네이버 카페는 노란톡방에만 안내해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언급 안 할 겁니다. 노란톡방에서만 안내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언농 오세요. 그 안에 가시면 우리 김사부님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영 매니저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란 단톡방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운영되니까요. 자유롭게 익명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찰칵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쪽을 촬영하듯이 화면, 카메라 가져다 대보시면은 인식이 될 겁니다. 인식이 제대로 되면 노란색 링크 나타나고요. 그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7788이라고 참여 코드만 잘 기억하셨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숫자 네 자리로 된 비밀번호고요. 7788이라는 점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QR코드로 입장하는 법 조금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돼요.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 보내실 때 내용에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정혁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법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요. 7788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정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내올 매매 기법, 직관적인 이 내올 매매 기법 강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복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 되게 유창한 얘기들이요. 네, 뭐 고급 용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저것만 심도 깊게 들어가도요, 5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씩 제대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딱 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요로 싹 오는 거예요.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이후에 수익 내고 나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요 요령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우리 8월 달에 여러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거 한번 보셨어요? 네, 8월 달에 매매하고 손익금 우리 많이 수익 많이 냈죠. 예, 네, 저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9월 초에 조금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때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매매 일수도 한 18일 정도 되죠. 예, 네, 아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어제 저녁에요. 제가 9시 한 반 정도에 딱 끝나가지고 집 근처에서 이제 저녁을 혼자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뒤에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얘기가 막 들리잖아요. 예, 네, 뭐, 그래서 용돈을 5만 원을 줬네, 3만 원을 줬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아들만 있으면 그냥, 그냥 딸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줄 거야. 예, 우리 아들,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나와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얘는 다 팔지 마세요. 또는 아직 수익권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뜨면 뭐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5%, 7%, 10%. 초급자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5%, 7% 올라갔는데 매도 안 했다? 저한테 혼나요. 제가 싫은 소리 합니다. 예. 아, 하지 마세요. 주식 매매. 접으세요. 예. 깡통 차시니까 접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익권에서는요, 무조건 수익 챙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요렇게 영상 찍어갖고 올려드리고요. 지금 스튜디오도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올 매매를 갖다가 딱 넣어가지고 매매를 했던 종목들 그리고 수익을 냈던 종목들 과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진약품이에요. 영진약품. 제가 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는데 어찌되었던 이게 뭐 수익을 냈던 안 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홀딩하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다. 맞죠? 맞죠? 요 물찬 자리만 찾아내면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아시겠죠? 정말 쉽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음. 브릿지텍 보겠습니다. 브릿지텍. 네, 요거는 우리가 단타 들어가갖고 또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죠. 요날. 자,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거 확인하고, 그죠? 우리 추세선 확인하기로 했으니까요. 이평선 확인했어요. 오케이, 이평선 확인했어요. 거래량 체크했어요. 오케이. 매직 기간, 오케이. 네올매 적용. 자, 어때요? 저점 확인됐어요. 저점이 확인됐어요. 오케이. 지금서부터 네올매매자리를 찾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에서 중요한 거, 혼자 물찬 자리가 있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욕심내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종목. 코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코아시아. 얘도요, 여러분 보세요. 고점 확인됐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고점이 있겠죠, 이쪽에. 얘는요, 여러분. 이거요, 개인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개인이 절대 못 만들어요. 이미 흔적이 나타났죠. 어머. 니네들 뭔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네,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점 확인됐죠? 저점. 오케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매수했어요. 자, 빠졌죠. 그렇죠? 어때요? 화살표 땅 뜨죠?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되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분명하게 수익권으로 와요. 이게 뇌올매매예요. 뭐냐 그러면 뇌올매매가요. 많이 눌리는 거예요. 과매도권을 잡아내는 건데 지표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지표를 혼합해갖고 수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서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본인이 손절해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 수치를 찾으려면.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네. 오프라인에 오시면요. 4시간 동안요. 제가 수건을요. 이만한 거를 준비해놓고 땀 계속 닦아가면서 해요. 얼마나 지난번에 열정적인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자, 다음 종목. 윈팩이 되겠습니다. 윈팩.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아, 얘는 막 자리까지도요. 이렇게 잘 만들어뒀었네요. 이미. 그죠? 자, 그랬는데 어때요? 고점 확인, 저점 확인, 추세 확인, 이평 확인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뇌올매매를 갖다가 딱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얘는요. 물도 크게 찼네요. 물도. 그죠? 깊은 물에 빠질수록요. 어때요? 그렇죠. 네, 높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숨을 쉴 수가 있죠. 네, 어때요?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 떴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뇌올매매로 잡았던 게 포스코 DX 현재 400%권 수익권이고요. 금양 똑같은 자리에서 5만 원권에 들어가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때가 뇌올매매짜리였어요. 아시겠죠? 네. 기가 막힌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코리아 SE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이드로 리튬? 네. 1200%, 매수가 2500원이었어요. 하이드로 리튬 차트 한번 보세요. 2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7월, 네. 기억나시죠? 해서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네. 저도요, 여러분,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할 줄 몰랐어요. 뭐가 뭐고,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책이나 갖다가 보는데 책은 맨날 어려운 얘기들밖에 없어요. 네. 물론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이 종목에 들어가서 3년, 5년, 10년 가져갈 거 아닌데 나는 오늘 사가지고 빠르게 수익 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경험하실 수 있게끔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오시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란톡방에는요. 지금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우리 김사부님 아시죠? 에이, 아침서부터 막 종목 같이 하고 계시니까 오세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1분에 2명씩 입장하는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이 두 번째 방이 더 빠른 속도로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또 1,3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정원 차서 자리 없어지기 전에 얼른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있죠. 방송 시간에만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 언제나 가능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잘 기억하세요. 7788 숫자 4자리 1917888 설정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이쪽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인식이 되면 링크 나타날 거고요. 들어오시면 이 노란톡방에서 앞서 인터넷 카페도 개설 중이다라고 이정혁 매니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설이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이 방에서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또 오프라인 강의 소식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장은 무료 입장이 마찬가지로 맞고요. 다만 문자 보내는 비용, 통신비가 100원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러면 시청자님의 번호로 링크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이때도 참여 코드는 필요합니다. 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드디어 히든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은 몇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두 종목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하고 왜 그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셔야 돼요. 수익 나는 종목들이요. 그래야지 혼자 종목을 뽑아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바쁘신 분들, 공부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예, 다른 데 가셔서 종목 받으시면 돼요. 실력 있는 전문가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동양파 1이 되겠습니다. 동양파 1 주가 감목 급등을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전 보도 내용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시멘트 이 기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인데 이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주이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나오면 늦어요. 아시겠죠? 뉴스 이미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뉴스를 내보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상한데 그 조박 이상한 그 뭐 그 이 종목 토론방 있죠. 어디 가시면. 아유, 그런데 좀 들어가지 마세요. 뭐 그냥 이상한 내용들밖에 없어. 찌라시가 일단 거기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된 정보 가지고서 매매하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종목 바로 동양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차트예요. 자, 차트를 좀 길게 해가지고 항상 길게 해서 보셔라. 왜? 그래야지 나의 주가의 위치가 내가 공략하는 주가의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추세 그었어요? 오케이. 추세 그었죠? 오케이. 이평선. 이평선 확인하셨죠? 거래량. 야, 오늘 공부했어. 오늘 50분, 5분 동안 공부한 거 거래량 유통주식스 체크해갖고 그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 딱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때요? 가벼운 종목이죠. 얘는요, 올리면은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종목이에요.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품절주.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양파일 괜찮은 종목이죠. 그래서 추세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올려 세웠는데 눌림이 발생을 했어요. 항상 주가는 눌림이 발생되고 나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요 눌리는 자리에서 뭐냐면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짜는 거예요. 야, 한 주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예. 주식수가 그만큼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눌림이 발생을 하고 지금 어제 우리 금양 들어갔던 이유가 저가 요거 확인해가지고 들어간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저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자고요. 예. 네.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갖고 왔어요. 아니, 니네들 참 이상하다. 아니, 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날의 캔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요.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끝까지 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올려버렸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두 호가만이라도 내려버리면요. 꼴이 그냥 달려버립니다. 뭐, 맞죠? 개입을 한 거예요.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요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가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뭐예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7월 26일 날의 캔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7월 26일 날의 캔들. 어머, 꼬리가 하나도, 어머. 저거 누가 했을까? 개인이 한다고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밀어놓고 나서 올렸는데 물량 테스트를 여기서 진행을 한 거예요. 나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물량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크게 봤을 때는 쓰리 바닥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요거 몇 점짜리예요? 우리 공부했죠? 몇 점짜리예요? 이거 30점도 못 줘요. 그죠? 20점이나 줄까요? 예. 네. 그죠? 그랬는데 요 부근서부터는 다시금 짝꿍댕이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평선이 지금 다 응집이 되어 있고 가장 큰형 240일 이평선이 위에서 딱 버티고 있죠. 얘를 터치 분명히 한 번을 할 겁니다. 한 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 241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 위에 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재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동양파일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양파일의 월봉을 보자고요. 월봉. 아니, 야, 너 뭐냐 너? 아니, 이 거래량이 보세요, 여러분. 이 거래량이 여기에서 터졌어야죠. 여기에서. 그런데 아니 왜 여기서 터졌대요? 어떤 바보 똥뭉충이가 그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려요? 말도 안 되죠. 뭐예요? 매집이에요. 누군가가 이미 매집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꽉꽉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요 라인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왜? 평단 관리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세력이요, 여러분. 손실 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은요.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이요, 여러분, 자기네들 손해보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겠지만 더더욱이 더 싫어해요. 평당관리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죠. 동양파일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수의 섹터에 속해 있다. 그리고 소형주의 빠른 패턴들이 나오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어때요? 반등을 하면서 지금 반등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월봉상에서도 의미 있는 라인에 지지를 받아놓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아우, 이거 동양파일. 아우, 네. 우리 계속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었으면 조금 묵직한 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현재 수급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를 한번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물론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건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매매하시면은요. 큰 코 다쳐요. 아시겠죠? 무조건 공매도가 막 때린다라고 해서 그 라인을 못 뚫나요? 여러분, 에코프로 또는 이렇게 공매도 치는 종목들 있죠? 위에서 공매도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공매도 친다라고 해서 이 라인을 못 뚫는다? 아니요. 눌리자마자 쇼 들어와서 바로 뚫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만 보고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참고만 하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삼성물산을 딱 보시면은요, 어때요? 얘네들이요. 와, 하늘에 가장 먼저 닿는 곳, 부르즈 칼리파, 인천대교, 원자력 발전소, 레미안 등등 해가지고 어때요? 굉장히 건설 쪽으로는 예,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인데, 자, 우리 차트를 보자고요. 왜? 세력의 흔적은 차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또 똑같아요.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다 그어왔고 저점 라인에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그어왔어요. 자, 그랬더니만 추세선 안에서 주가가 계속 이 추세를 못 뚫죠. 못 뚫어요.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을 지지받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곡점이란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 세우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력이에요. 세력이 앞구비를 딱 해갖고 야, 더 이상 내리지 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절대로 개인이 변곡점 못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나서 바닥을 쫙쫙쫙쫙 만들어가면서 어때요? 지금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승하는 추세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라인에서 7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과 저점을 싹 이어줬더니 주가가 지지받고 띠용, 띠용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유통주식수 보세요. 아까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응.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략할 수 있는 240일 이평선 또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요 구간들, 5일선, 메인홈, 고개를 들라. 아시겠죠? 우리 함께 요 구간들, 요렇게 섹터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3개월째 저점 올리고 있고 의미 있는 라인에 꼬리를 땅 밟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서 삼성물산 지속적인 수급과 안정적인 재무가 포인트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언급이 있었어요. 뉴스에 아예 삼성물산이라고 뉴스에 똥 나왔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배당까지 지급을 하고요. 변곡점이 발생했다. 아유, 이런 종목들 고점이 아니니까 한번 대응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종목 주셨고요. 가벼운 종목 하나 그리고 묵직한 종목 하나 주셨으니까 취향대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